안녕하세요.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일본이 최악 중에 최악. 당장 일본에 계신 일본인 분들은 가능하다면 해외로 도피를 탈출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일본에 오늘 5월 16일에도 지금 지진이 8번 났습니다. 이후로 뭐 지금 아직도 시간이 지금 5시 52분까지 8번이 났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여기 그 홋카이도의 도카치 앞바다입니다. 도카치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죠. 계속해서 최근에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중요한 건 8번 뭐 얼마 여기 어제 그제서 12번 났지. 12번, 8번 이렇게 계속 나는데 지금 몇 번이 중요한 것도 물론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이 패턴이 지금 기존의 패턴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뭐 히타카라든지 도카치라든지 뭐냐 쿠시로라든지 네무로 있죠. 통상적으로 지진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갑자기 왜 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에 뭐 소라치라든지 뭐 굉장히 루모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도마리 원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점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나더라도 지진이 나는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진의 패턴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지금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금 현재 전 세계 지진 상황하고의 브레고리 상황하고의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은 첫 지진이 이제 지바현에서 났습니다. 오늘 5월 16일 3.2 그리고 나가노현 남부 이것도 이렇게 이저 주부 지방에서 또 지금 막 요동을 치는데 보시면은 이 기후현하고 같이 경계에서 나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매우 안 좋은 말 그대로 이 도쿄도를 위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쿄 23구와 다마시에서 멀지가 않죠. 지바현 역이고요. 그다음에 이바라키현에서 지진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즈오카 야마나시 여기 후지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것은 수도 직하 지진 중에서도 특히 그 대규모의 지진이 한 번에 나는 것보다는 계속해가지고 군발 지진이 도쿄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거면 두 번째죠. 세 번째 지진을 보시면은 이바라키현 남부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진을 보시면 여기는 지바현 북동부. 그래서 또 간토 지방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바현 북동부에서 지진이 났고요.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 도쿄도와 멀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난다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진은 쿠시로. 뭐 이거는 기존의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좀 강진이죠. 6.1이라면은 강진에 속해야 됩니다. 강진이고 그만큼 이제 영향을 주는 곳이 많이 있죠. 6.1 쿠시로. 다섯 번째 지진은 6.1이라는 좀 강진인데 영향을 아무래도 아홉 머리까지 지금 주고 있죠. 이렇게 죽은 역시 지진이 화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도마리 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로카쇼무라가 아오모리에 있죠.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어떠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지진은 이제 쿠시로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진은 여섯 번째 지진은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입니다. 갑자기 또 후쿠시마 앞바다예요. 뭐 어쨌든 그이좀 전에 그 쿠시로에서 났는데 이제 그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이거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후쿠시마로 내려왔다. 뭐 기존 지진 패턴하고 뭐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좀 이제 미나미 도호쿠 쪽으로 좀 지진이 내려왔다. 뭔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큰 패턴의 어떤 변화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일곱 번째 지진을 보시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에이히메현,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그 에이히메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시코쿠 섬인데, 이 카가와와 에이히메, 얼마 전에 계속해서 카가와에서 지진이 났죠. 기타 시코쿠의 카가와에서 계속 지진이 났었는데요. 카가와에서 지진이 나면서도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물론 이 고치현을 걱정을 하면서, 왜냐면은 이 밑에 이 난카이 트로프가 있으니까 걱정을 했지만, 이 특히 에이메현, 오늘 지진한 에이메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카타 원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카타 원전의 폭발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에이메현에서 오늘처럼 직접 지진 나는 거는 생각 안 했고, 이제 구마모토, 여기 구마모토에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그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도쿄까지 올라오거나 이런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이타라든지 여기 오이타현이라든지 뭐 이제 아소산의 폭발도 걱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직접 이렇게 이 에이메현에서 직접 이렇게 지진이 나 버리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을 전혀 못했던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게 그 원전 폭발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직접 원전이 있는 에이메현에서 직접 지진이 나는 경우가 결국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일본에 원전이 폭발할 경우에는 정말 일본의 그 수많은 진짜 피해자가 엄청날 텐데요. 이게 이카타 원전이 폭발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참. 에이메현에서 직접 지진이 났습니다. 뭐 이왕 난건 어쩔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지진이 이왕 났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일본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본인 분들도 계시는데, 뭐 하루에 12번씩 나고 지금 패턴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사실 패턴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듯이 일본의 기상청에서도 이해가 안 갔다. 왜냐면 사실 그 패턴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그 마리아나 법칙이라든지 뭐 뉴질랜드 법칙, 바누아투 법칙이라든지 뭐 나가노의 법칙, 뭐 그렇게 다 등등 도카라의 법칙은 다 어차피 제가 알 정도면은 제가 판단을 하고, 마리아나 제가 볼땐 이미 일본 기상청에서도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일 텐데, 그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지금 지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직접 에히메현을 때릴 때, 아까 그뭐 이제 뭐 소라치 같은데, 소라치라든지 뭐 홋카이도 소라치라든지 홋카이도 루모이를 직접 때릴 때, 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그큰 걱정이 되는 거죠. 원전 폭발에 걱정이 되는 거죠. 직접 이제 내륙에서 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륙에서 소라치 홋카이도 루모이 이런 바로 그 도마리 원전 앞에, 그 다음에 뭐 앞마당에서 터지는 거죠. 지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오모리에서 직접 터져버리는 이런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 일본은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일본만 피해가, 이게 이카타 원전이, 이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이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 말 폭발을 할 경우라면 이게 거리로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하고도 멀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카타 원전이 정말 터져버리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소도 그렇지만, 아소산도, 이게 만약에 아소산이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큐슈의 아소산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큰 아소 칼데라가 폭발을 할 경우라면 화산재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제가 볼 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저기 대부분의 지진학자분들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에이메현에 진짜 이카타가 터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도 이게, 원전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으로 피해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역시도 대한민국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원전들이, 지금 원전은 어차피 그 냉각수가 있기 때문에 이그 해안가에 대부분 있거든요, 원전들은. 그래서 그 중국의 원전들도 다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해안가에 다 위치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지금 원전들, 지금 이 정도의 중국의 원전들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엔이라든지 산동 뭐 이렇게 상하이산 뭐 장수 뭐 이렇게 그 밑에 이때 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광동 내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 만약에 중국도 이그 원전이 폭발할 경우 그러니까 산샤댐 결국 산샤댐이겠죠. 산샤가 폭발을 해가지고 원전이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중국 역시도 이 원전들이 대한민국의 편서풍을 타고서 대한민국 이게 중국의 피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바람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올 거란 말인데 다 중국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크로시오 해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또 피해가 올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 근데 이 이카타 원전의 위치를 봤을 때도 대한민국에 이게 좀 피해가 터질 경우에 이 피해가 올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봤을 때 대한민국에 피해를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게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덟 번째 지진을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카츠 해역. 이 도카츠 해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기존의 패턴하고의 큰뭐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뭐 도카츠 해역은 뭐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카츠 해역에서의 이 지진보다는 패턴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패턴을 읽을 수가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대지진이 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처럼 어떤 그 후쿠시마 쪽에 계속해서 강진이 나면서 뭐 미야기라든지 그쪽에 나면서 이게 그 대충 이 미나미 도호쿠 쪽에 큰 대지진이 나겠다. 이쪽 해안에 있는 방비를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방비라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패턴이 전혀 예측 일본 전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물론 그 일본 기상청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렵게 굉장히 패턴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번 보면요. 중국도 지진이 났죠? 중국도 5월 16일로 보이는데 5월 16일이죠? 신장 허티엔 디치 허티엔시엔에서 3.1 규모 지난해 기준 10km입니다. 기존에 원래 나왔던 그 디치 같은 경우는 좀 허티엔 디치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근데 다 거기에 그 신장의 그 기존에 왔던 그 지역에서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쓰촨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지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게 어떤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USGS를 봤을 때 특별한 패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뭐 특별히 뉴질랜드, 피지 뭐다그 기존에 그냥 그런 거거든요. 캐리마다기라든지 뭐 여기 뭐 통가 그겁니다. 특별한 뭐 그냥 오늘 하루 통가 정도죠. 남태평양에서 특별한 어떤 솔로몬을 제가 아까도 이거 봤는데 솔로몬을 제가 찾아봤는데 글쎄요 과거의 솔로몬 8점대 그 당시하고의 비교를 해봤는데 그것도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판단이 좀안 됩니다. 바피아하고 특별히 어떤 패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일본보다는 미국 쪽에 이 시애틀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쪽에 그쪽에 이제 큰 지진이 날 걸로 좀 예상을 크게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알류산 열도하고 쿠릴 열도 캄차카에 지금 전혀 지진이 안 보이죠? 물론 뭐 지금 얼마 전 시간대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일본이 계속 이 라인에서 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라든지 뭐 여기 뭐 그러니까 그쪽이죠. 뭐 도쿄 쪽 보이는데 패턴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패턴을 우리가 왜 지금 패턴 말씀드리냐면 패턴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 기상청 학자들도 지금 보시면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패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전혀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뭐 그리스하고 터키는 원래 기존에 나던 거기 아닙니까? 뭐 터키 내륙지라는 게 조금 하나 걸리긴 하지만 뭐 터키 4.0 있죠. 오늘 오전 8시 6분 23초 터키 그리스인데 그리스하고 터키는 원래 4.1 그런 걸 보고 어제 이탈리아에 있었죠.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증언이냐면 이쪽 라인에서 지금 원래 헤드쿼터로 생각했던 이쪽 라인에서 아무런 지진이 없다는 거. 이것이 더 어렵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